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에 지난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는데요. 이 봄비가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됐는지, 재앙급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 먼저 이번에 전남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지역에 가뭄의 단비가 찾아왔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다시 내렸는데요.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남에는 3.5mm에서 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 돌산이 40mm, 광양읍이 34.5mm가 내렸고요. 목포 14.3mm, 신안 자은도가 3.5mm로 비교적 적게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40mm 수준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뭄 해갈에는 좀 도움이 됐나요? 비가 아예 내리지 않은 것보다는 낮지만 댐 수위를 높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24일 아침 7시 기준 주요 상수원 저수율을 살펴보면 주암댐이 21%, 수어댐이 64%, 장흥댐이 29%를 보였는데요. 이는 비가 내리기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내릴 비의 양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상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4월과 2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5월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기상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부 섬 지역은 이미 재앙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앙급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완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에만 물이 공급되는 제한급수가 시작돼서 이틀 동안 받은 물로 6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제한급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 지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수자원공사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남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주암댐과 평림댐 그리고 수어댐 모두 금년 내 가뭄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용수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망인 만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